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 대토론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큰 박수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축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착잡합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뭐 저보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수의 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사법부와 언론의 장악을 이야기하게 되었느냐. 왜 이 자리에 전 대법관까지 지내신 우리 이영호 대법관님께서 친히 나오셨겠느냐. 이주영 부의장님 또 유기준 의원님 앞장서고 계십니다. 또 우리 당에서 지금 외롭게 투쟁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모두 마음을 모아드려야 될 심재철 전 의장님도 와 계십니다. 또 우리 김태훈 회장님 뭐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독재라는 것이 지금 행행하고 있다. 신독재는 첫째, 위기 시에 카리스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일단 정권을 잡는다. 두 번째,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끊임없이 정만 찾아다닌다. 세 번째, 언론과 사법을 모두 장악한다. 네 번째, 선거법을 고친다. 저는 이 정권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소위 촛불이라는 것을 들고선 정권을 먹어버렸습니다. 사실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것이 뭐느냐. 기승전 적폐라고 내내 적폐를 외쳤습니다. 본인들은 끊임없이 적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적폐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언론, 사법, 그리고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언론은 소위 민노총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이 사법부 장악 부분에 잘하지 못하였다 이런 반성들 끝에 지금 초창기부터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을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법부 장악의 핵심 결국 뭡니까? 뭐 대법원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옥고를 치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결국 청와대 비서관도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최근에 또다시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그들 입맛에 안 맞는 재판한 사람들은 재판한 판사는 기소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로 지난달에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하게 저항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단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단계까지는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러줄 수 있지만 4단계에 이르면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로 부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정말 통합의 길로 가서 이 지금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곽에서 변호사 단체 또 많은 분들께서 활동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제가 하나의 분석을 또 봤습니다. 좌파 파퓰리즘들이 하는 일 중에서 재밌는 것은 그들이 불리해지면 우파를 극우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파를 수준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이것도
책에 나온 이야기. 저희가 그래서 더 실력 있게 더 잘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한 일도 그들은 억지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막말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을 합쳐주시고요. 저희는 국회에서 정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태운 패스트 트랙, 원천 무효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루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긴 말씀 안 드려도 토론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주영 의장님, 유기준 의원님, 또 지금 이현주 의원님 오셨네요. 네. 자,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시고 여기서 나온 그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지켜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높은 박수로 굉장히 성공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경원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